그런 건 뭐였지? 아니 차가 가다가 그냥 360도로 막 20번을 도는 거야. 내가 봤다니까? 뭔데? 나도 보여줘봐. 아 있어봐, 내가 찾아줄게. 현철이 찾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 아 됐다. 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블입니다. 레뇽.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을 알려드릴 거냐면, 유튜브에서 분명히 재밌게 본 영상이 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제목이 기억이 안 날 때 있으셨을 텐데요. 구독했던 채널도 아닌데다가 내가 직접 검색해서 들어간 영상이 아니라면 다시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 내가 봤던 영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고! 이렇게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아래쪽에 보관함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 유튜브 앱은 최신 버전이고요. 저랑 생긴 모양이 약간 다르시다면 구글 플레이에서 앱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가장 상단에 최근 동영상, 내가 최근에 시청한 동영상들을 차례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개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영상 이후로는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아래에 기록 탭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청했던 기록들을 쭈루룩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까 최근 동영상 목록에서는 이 영상 이후에는 안 나왔었는데 기록에 들어가 보니까 이후 영상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편리한 건 이렇게 봐도 내가 봤던 그 영상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검색창까지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이 창에다가 검색하면 유튜브 전체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시청했던 영상 내에서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월 22일 19년도에 봤던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가 봤던 영상을 빠르고 쉽게 다시 찾는 꿀팁 알아봤는데요.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